잊지 말아요. 이야. 야, 이 반주가 없는데도 네. 참, 근데 감동이 차 오는데 진짜 부탁이 있는데요. 네. 좀 안 따라하세요. 따라하셨어요. 그렇게 따라하세요. 아유. 그리고 감성 잡고 있는데. 야, 아는 게 어떻게? 내가 따라 부르고 싶어 따라 부르는 게 아니고 내 몸이 부르는 거야. 참나 이거 정말. 한 곡도 없어요? 맞아요. 자, 이 차순 다리 남 때리자고. 이 차순 다리가 뭐야? 뭐? 이 차순 다리가 뭐야? 수면다루의 OST라고. 어, 죄송해요! 그런 걸 저한테 물려라고 주셨어야지. 이걸 다른 사람한테 물려라니까, 그렇죠? 수면다루의 이 차순 다리, 차태현 노래. 이 차순 다리 위에 몰라요? 그니까 그 노래를 애절하게 부르면은 진짜 백지영 씨 노래인데. 어, 불러주세요. 그 부분만 해도 돼. 2차선 다리 위에서. 2차선 다리 위에서. 이렇게요? 아, 보세요. 아, 차태현 진짜 노래 못하네. 근데 그 네. OST 하기만 하면 막 대박이 치고 그래가지고 한가에는 뭐 엄청난 돈을 벌었다 이러는데 시시 라이프 벌었습니까? 아마 그 노래로 번 돈은 꽤 될 거예요. 어. 근데 그 여자하고 아이리스하고 아이리스. 제 통장에 들어온 돈으로는 제일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아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.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? 다음에 한번 부탁합시다. 백정 씨한테요? 네네. 아, 그래. 왜 그걸 저한테 부탁하시지? 왜? 자꾸 이런 일이 있으면 대변인이네요. 자꾸 저를 못해. 그죠? 아니, 그죠?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친하더만, 둘이. 그럼 저도 오빠한테 대답해야 돼요? 아, 예, 할게요. 아, 저한테 고맙습니다. 말씀해 주세요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네, 근데 또 보통 사람들은 이제 힐링이 필요할 때 노래를 네. 듣잖아요. 네네. 그 백지영 씨만의 어떤 그 극복 방법이 있습니까? 이런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받는데 네. 아, 막 드라마틱하고 멋진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막 전쟁처럼 막 치열하고 막 열정적으로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어떤 일을 극복하고 살아남는 거에 있어서 저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기다리는 거였어요. 아, 기다리는. 정말 잘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극복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항상 믿고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피할 수 있는 실험만 주신다는 얘기를 저는 꼭 믿어요. 네? 피할 수 있는 실험만 주신다고. 아, 내가 감당해내지 못해서 내가 죽을 만한 고통은 주시지 않는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네네.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하에 그 나를 기다리는 거죠. 네. 아.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네네. 없던 걸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야 돼요. 아.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당면에 있고 네. 이것이 나의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죠. 아,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?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? 그 시간은 정말 제 자신을 너무 갉아먹고 제 가족들의 그 정서까지 다 갉아먹는 시간이었어요. 그 시간이 무지 길었었어요. 그런데 아,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딱 생각하고 이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. 내가 노래를 그만할 거 아니니까. 그리고 이 사건은 어차피 일어난 일이고 평생 나를 따라다닐 거지만 네네. 좋은 면을 찾아보자 라고 했더니 몇 가지 좋은 면이 생각이 났어요. 만약에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내 상처까지 다 안아주는 진짜 멋있는 사람일 거고 모두 다 알고 있는 스캔들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알고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한테 숨길 게 없고 네.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이겨내고 나중에 노래를 하게 된다면 나는 더 풍성한 어떤 스토리를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이겨내면 앞으로 어떤 일이든 다 이겨낼 수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네네네. 그 현실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부터 네네.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 저번에 나왔던 이지선 씨? 네. 그분도 보니까